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한테 항의를 해요. 왜? 왜 나한테 항의를 하지? 립바 옷은 예뻐요. 예쁜데 내가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예쁜 것도 좋지만 좀 쉬우면서도 예쁜 거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은 왜 안 해주시나요? 라고 저한테 항의를 해요. 저 림빠는 귀가 얇아요. 귀가 얇다고 또 진짜 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소리를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은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잘 돼 있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앞으로 1, 2주간에는 만들기 쉬우면서도 예쁘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지금부터 1, 2주간에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요 디자인이에요. 누구나 편하게끔 입을 수 있는 디자인에 누구나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에 누구나 예쁜 디자인 바로 요 디자인이에요. 제가 조금 더 디자인 잠깐 살펴보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쁜 디자인은 뭐냐? 내가 자주 입는 게 좋은 디자인이고 예쁜 디자인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이다. 그거에 맞는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티파를 먼저 볼게요. 티파를 봤어요. 그냥 허리 끊어서 그냥 A라인의 뒷부분에 터널로 위아래를 박아서 터널을 만들어서 옆에서 끈을 나올 수 있도록 옆에 부분 했어요. 자세한 영상 여기다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검은 거라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위에 뒷부분 보여드리고 앞에 부분에 와가지고는 앞에 부분에 허리를 끊고 중심도 끊고 지퍼를 넣었어요. 지퍼를 쭉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거 키트로 사시는 분들에게 지퍼까지 넣어드리고 끈 다 넣어드리는데 지퍼가 이빨이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빨이 보여도 지금은 이빨이 안 보이게끔 했는데 지퍼 이빨이 안 보이겠는데 이빨이 보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내렸을 때 이빨이 살짝 보이면서 카라는 플랫 칼라. 저 요즘에 카라를 하면서 카라 뒷깃을 살짝 올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뒷깃을 살짝 올려서 플랫 칼라로 이렇게 살짝 떨어뜨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는 뒷부분에다가 터널을 만들어 놓은 아이를 이렇게 끈을 넣어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게끔 이 끈 묶는 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사이즈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쑥 입을 수도 있고 굉장히 편한 디자인이 요 끈 묶는 것 같아요. 자, 끈으로 살포시 묶어주시면 되고요. 끈을 살포시 묶어주시고 이렇게 딱 놓고 밑에 부분도 똑같이 앞판 뒷판 A라인이 되고 주름을 살짝 앞에 부분에는 안 가지게 주름을 잡고 옆으로 뒤로 주름을 모아주시면서 바지 옆주머니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바지 옆주머니 하나 넣었고요. 입은 사진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입으면 예쁜 디자인. 와우. 예뻐요. 만들기는 진짜 쉬워요. 만들기는 진짜 쉬워요. 자, 요번에는 거짓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드롭시키면서 소매를 달았고요. 제가 이것보다 소매 다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소매 빼버린 패턴도 제가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소매 없이 어깨 드롭해서 가오리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패턴도 영상을 촬영해서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패턴 뜰 때 여러분들이 난 진짜 왕초보라서 가오리 너무 쉽다 그걸로 할게 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소매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소매가 있어서 카브라 단 올리기 턴업 이렇게 단을 올리는 방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근데 입으면 예뻐요. 그리고 편해요. 시원해요. 이거 뭐 다 갖췄어. 다 갖춘 예쁜 디자인 여러분들 도전 꼭 해보시면 되고요. 림빠 조건 같은 경우는 예쁜데 어디서 사야지 돼요? 그러면은 요 밑에 가서 키트로 사서 패턴도 있고 끈도 있고 지퍼도 다 제가 넣어놨으니까 실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턴은 못 떠요. 나는 아무리 쉬워도 그러면은 요 밑에 일주일 동안 천원 패턴 올려놨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해보셔도 되고요. 요번 패턴은 쉬워서 굳이 그거 안 받아보시고 직접 한번 뜨는 거에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럼 패턴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허리 부분이 39 기장을 제가 놔볼게요. 자, 기장은 39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39를 체크
항상 두 번 체크, 39 체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형 있으면 원형 놓으시면 되고, 저는 바로 여기다가 원형을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원형은 궁금하신 분들은 원형 제가 뜬 패턴이 있으니까요. 그거 원형 뜨는 방법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길이 여기 진동 놓을 거고요. 뒷부분에 골시로 갈 거기 때문에 뒤를 안 칠 거예요. 타이트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골시로 갈 거기 때문에 쭉 갈 거예요. 자, 품은 뭐예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 자, 여유를 드롭으로 해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자기 어깨로 가는 것보다 일단은 4분의 바스트를 나갈게요. 4분의 바스트 나갔어요. 6cm 정도 나갈 거예요. 6cm 정도 품을, 와우, 오버핏 6cm 정도를 나갔어요. 자, 그럼 나가면은 내려라. 그죠? 나가면 내려라. 얼마를 내리느냐? 자기 어깨로 갈 거면은 3cm를 내릴 거고, 드롭이 될 거기 때문에 나는 4cm나 5cm를 내릴 거예요. 4cm 내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어깨를 드롭을 시키는데, 요거 볼게요. 어깨를 드롭을 쭉 시키는데, 어깨 드롭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내려야 되냐면, 한 20cm 정도가 드롭이 돼야 돼요. 와우, 20cm 정도 드롭되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0cm 드롭을 시키면은, 20이면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어깨 드롭만 시켜서 되는데, 근데 자,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어깨가 드롭 됐으니까 얘는 똑바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직각을 맞춰서, 자, 20cm, 자기 어깨에서 20cm 나가서 직각을 맞춰서 쭉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여기랑 이런 식으로 진동을 연결을 시켜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5cm 내려온 데서 쭉 간 다음에 직각 온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면 소매통이 중요해요. 소매통이 19cm 정도 나왔어요. 자, 이 19cm 정도 나왔는데 저는 조금 더 한 20cm 정도, 뒷판은 20cm 정도가 나오고 싶어요. 20cm 정도가 나오고 싶으면은 여기를 1cm를 올려줘라. 그리고 쭉 그려주면 이쪽은 이제 2cm가 늘어날 거예요. 2cm가 늘어날 거고, 직각을 다시 맞추면은 곡이 조금 바뀌겠죠. 요렇게. 이 1cm 정도를 올려주고 요렇게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린 데서 똑바로 간 데서 암홀자를 요렇게, 암홀자를 웬만하면은, 자, 이 암홀자 쓸 때도 많이 파주는 게 좋아요. 조금 이 겨드랑이를 너무 완만하면은 여기가 가오리가 되니까 여기를 좀 파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목 부분 아까 한 1cm 정도 옆에 팔게요. 1cm 팠으니까 밑에도 1cm 정도 팔게요. 좀 시원하게끔 가봅시다. 자, 목 부분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주시고요. 지금 사진에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카브라 하고 싶으면은 카브라 접어서 2cm 카브라다 그러면은 2cm 접고 그리고 시접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접어서 조금 있다가 잘라주시면은 카브라, 이렇게 올라가는 카브라 만들 수 있어요. 자, 밑에다가 깔아주시면 되고요. 자, 똑같은 선 카피할게요. 밑단 카피. 자, 옆선 카피. 앞길이 등길이가 같아서 0.5만, 등길이에서 0.5만 올려준다. 박스핏이니까 A점에서 놓고 옆선 똑같이 카피한다. 자, A점에서 뒷판 여기랑 여기 뒷판 여기 부분을 쭉 올려서 맞춰준다. 여기를 다 해놓고 쭉 올려서 A점을 맞춰준다. 그 다음에 카피한다. 똑같이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를 한다. 직각도 맞춰준다. 여기가 지금 1cm 팠어요. 여기 부분보다 여기서부터 8이니까 여기는 9cm 정도 내려서 여기보다 여기가 한 0.7 정도, 1cm 정도 커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려준다. 자, 여기 부분 앞에 부분에 지퍼를 들어갈 거고요. 지퍼의 크기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에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벌써 다 끝났네?
자, 그 다음에 허리를 끊을 때 지금 앞길이 등길이를 같이 나왔기 때문에 100% 여기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들린 만큼 0.5 올라갔으니까 1.5 정도 배불리. 곡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배불림 체크. 자, 이렇게 뜨면은 지퍼 늘어가고 끝나요. 여기 부분 2cm 2cm 뒷판도 카브라 표시. 지금 앞판 뒷판이 다 끝난 거예요. 밑에 부분 지금 설명드릴 건데 밑에 부분 겁나 저번 주에 계속 설명드린 거라서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플랫칼라 설명드리고 어깨를 드롭해서 소매 뜨는 것도 제가 왜냐면 여기다가 설명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두 개가 혼동될 것 같아서 가오리는 가오리대로 뜨시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소매 뜨는 것도 바로 제가 그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밑에 스커트 부분 뜨기 전에 상체 부분을 소매 드롭되는 것도 한번 똑같은데 소매를 다는 것도 보여드려 볼게요. 박스핏에서 드롭되는 패턴인데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러니까 가오리로 그냥 쭉쭉쭉 해서 만들어 입나 쭉 어깨 8cm 드롭해서 소매를 떠서 만들어 입나 비슷한데 소매를 떠서 하는 것도 설명을 지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본인들이 쉽다기보다는 예쁠 것 같은 걸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소매가 있는 드롭 소매가 있는 걸로 한번 똑같이 이번에는 소매가 있는 드롭 소매예요. 39 가볼게요. 처음부터 똑같이 뜰게요. 39 그냥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몰라도 보세요. 아 패턴 어려워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보다 보면 어느 선에선가 깨달음을 얻고 포기 안 하면은 패턴이 재밌어지는 때가 와요. 자, 항상 림파 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원형 패턴 뜨고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아까처럼 똑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6cm 나갔어요. 드롭 시킬 거니까 4cm에서 5cm 내려줬어요. 똑같아요. 아까 가오리 했던 거랑. 그리고 똑바로 내렸어요. 자기 역에서 8cm 드롭 시킬게요. 8cm 드롭 시킬게요. 자, 8cm 드롭 시킬 건데 여기랑 여기랑 소매가 이렇게 지금 달릴 거예요. 이렇게 소매가 달릴 거예요. 드롭되는 소매예요. 아까 가오리에는 소매가 없었으니까 이 선이 없었을 거고 이번에는 어깨가 8cm에서 드롭 시킬 거예요. 아까 20cm였으니까 나머지는 소매 기장은 12cm짜리 소매를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부분 1cm 치고 아까랑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소매를 따로 뜰 거예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는 잘라서 볼게요. 자, 그리고 뒷판에 2cm짜리 한 1인치짜리 터널을 여기서 1인치짜리 터널 띠를 여기서 터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터널에서 끈을 넣을 거기 때문에 뒷판에다가 터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얘 가지고 앞판도 바로 떠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밑에는 놓지 않고 위에다 올려 볼게요. 자, 밑에 선 똑같아요. 카피. 옆선 똑같아요. 카피. 진동선 똑같아요. 카피. 앞에 부분 원래 뒤가 여기였어요. 뒤가 여기였어요. 여기보다 0.5cm 올라가서 우리는 앞판은 0.5를 올라갈 거고 앞길이하고 등길이하고 차이가 2cm예요. 2cm를 0.5를 올리면 여기는 1.5를 올리면은 우리가 들리는 거를 다 카바를 하는 거야. 옆에 부분에 다트를 안 잡아도. 이거 은근슬쩍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앞길이하고 등길이하고 차이예요. 0.5 올리고 1.5 올려서 똑같이 오버핏이거나 박스 핏일 때만 가능해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부분. 자, 뒷판이죠. 이번엔 반대로 여기를 뚝 내려서 똑같이 카피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이런 모양이 뒷판을 놓고 카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아까 진동선은 여기고요. 목 부분 우리 9cm 내려서 똑같이 나갈 거예요. 앞에 부분에 지퍼 똑같아요. 아까랑 드롭 되는 거랑 여기서 드롭 가울이랑 지금 똑같은데 자 지퍼가 들어갈 거고 이번에는 얘를 소매를 떠 볼게요. 어깨 드롭 되는 걸로 해서 소매를 떠 볼게요. 드롭 소매 뜨는 거 그래요. 까먹었죠? 이제 물어보지도 않을게요. 그 당연한 걸 뭐 물어봐. 자, 드롭 소매 뜨는 거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매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가 홈줄이기 소매. 홈줄이기 소매로 뜨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셔츠 소매. 반을 접어가지고 그냥 반 접은 채로 뜨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드롭 소매예요. 이거 많이 했잖아. 그죠? 양쪽 십자가 표시, 그 다음에 지금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반을 적당히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십자가 한번 그리고요. 갈게요. 자, 산 놓는 거, 산 놓는 거, 산, 여기 산을 놔야 되잖아요. 소매니까. 산 놓는 거 볼게요. 산은 진동 빼기 8cm. 진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이에요. 쭉 놨더니 27, 27에서 8 뺐더니 19. 자, 19에서 어깨 8cm 드롭 시켰으니까 11이 남았어요. 요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11cm를 체크해 줄게요. 자, 11cm 체크한 다음에 얘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딱 맞춰서 뒷판이네. 앞판은 이쪽에 딱 여기랑 딱 맞추고 여기랑 딱 맞추고 여기 딱 와서 여기서 한 3cm 정도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cm 와서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으면은 얘를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렇게 요 선에다가 맞춰서 이렇게만 그려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꿨던 선까지 체크 8cm. 자 이렇게 8cm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항상 하잖아요. 5cm 정도는 직선으로 좀 가주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직선 여기서 가니까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뒷판. 여기서부터 뒷판 맞추는데 3cm 내려와서 얘도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체크. 자, 곡자를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이렇게 휘어서 8cm.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소매통 41. 아까 소매통 몇이야? 얘는 소매통 몇인가 볼게요. 헤이. 소매통 40. 40, 41. 조금 따가 여기 소매통 조금 줄거든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나오게끔 맞춰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드롭되는 소매인데.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매 길이를, 20cm에서 12cm. 산을 조금 더 낮춰야지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소매를 달아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매를 달아주셔도 돼요. 산을 제가 조금 너무 높이 놓은 것 같아.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자, 플랫 컬러나 차이나 컬러나 셔츠 컬러나 시작은 이거예요. 자, 목 부분 체크. 자, 목 부분 체크. 목 부분 체크했더니 9.5cm. 앞판 목 부분 체크. 10점 앞판 목 부분 체크. 13.5. 자, 플랫 컬러는 위로, 이 컬러도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4cm 올라간 다음에 뒷목 9.5cm 나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2cm 만나는 점까지 연결. 자, 위로 3인치 8cm 올라가고 7cm? 8cm 정도 올라가고
자, 직각에서 2cm 앞으로 직각으로 쪽바로 올라온 데서 2cm 앞으로 와서 이렇게 사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8cm. 자, 곡자를 써서 얘랑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이쪽은 곡자, 밑에는 아물자. 밑에는 아물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번 잘 봐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다음에 곡자를 이렇게 살짝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글씨. 끝. 52cm면 여기서부터 이 통까지만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5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2cm 통을 놓으시면 돼요. 52cm예요. 자, 기장은 얼마냐면은 78. 78이 기장이에요. 그러면 아마 종아리 밑에까지 올 거예요. 70, 60. 기장을 놓고, 이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설명을 하면 아, 그럴 거예요. 자, 밑에 통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기장을 딱 놓고, 아물자를 써서 자를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물자를 굴려줄 거예요. 림바 얼마나?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했죠. 일단 그리세요. 그리고 아까 허리 부분, 여기 부분 둘레를 체크를 했더니 27.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7. 27. 여기도 27cm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직각을 딱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쫙 그려요. 와우, 나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가버리네 얘가.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얘를 낮춰주는 거예요. 얘를, 자, 이번에는 아물자를 말고 아물자 할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낮출게요. 이제 아까 A점에서인데 B점으로 살짝 각도를 낮춰봤어요. 그리고 다시 직각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도 얘보다 크네요. 더 낮춰. 자, 이제 아물자 곡자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낮췄어요. 이렇게 낮췄더니,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자, A, B, C로 근데 더 낮췄더니, 근데 이렇게 쭉 갔어요. 자, 아까 이 기장이 78이었나요? 금방 까먹어, 저도. 78. 자, 여기서부터 78인데 77만. 바이어스를 걸릴 때는 늘어난다. 1cm 정도만 줄여서 17, 그러면은 77 정도로 잡았어요. 여기. 요 정도면 되네. 약간 한 2cm 정도 큰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직각 맞추시면 되고요. 곡자를 딱 써서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앞판 뒷판 똑같이 쓸 거예요. 뒷판 글씨를 놓으셔도 되고요. 뒷판은 선 넣으셔도 되는데 패턴은 똑같이 갈 거고요. 허리서부터 앞판에 3cm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놓고, 이게 주머니예요. 자, 여기서부터 3cm 내려오고, 이렇게 휘어서 모양을 이렇게. 이게 주머니예요. 여기 골시로 갈 거고요. 얘가 주머니를 하나 있어서 옆에 사이드로 주머니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패턴을 쉽게 여러분들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아요?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패턴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고, 아, 림바 난 못 도전해. 그럼 여기 부분, 여기라고 자꾸만 뭐 어딘데요 림바. 근데 여기 밑에 더보,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고 계시죠? 일단 구독, 좋아요, 보기 눌러보세요. 그렇죠. 그거 누르고 더보기라고 또 밑에 글씨가 있어요. 누르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은 원단, 그 다음에 패키지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그 다음에 무릎 패턴, 철원 패턴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딱 거기를 링크를 콱 눌러요. 그러면은 에그모드 사이트에 들어가게끔 돼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1,000원 받아보실 수 있고, 아, 나는 그냥 원단까지 싹 받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래 라고 하신 분들은 키트를 구매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편에는 자 요런 그냥 린넨 자켓도 하나 정도 우리 있어서 팔 딱 걷고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린넨 자켓도 나올 거고요. 여차하면 일주일에 두 개라도 제가 계속 할 거고 병원이 날다 언제 나와요 계속 하시는데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 이야기 브이로그 식으로 되는 저 립바의 온 이야기도 조만간 나올 거예요. 우와 립바 바쁘겠네. 바빠요. 립바가 바빠요. 그래서 제 본업인 것을 충실히 안 하고 본업을 뒷전으로 밀고 유튜브에 올인하다시피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제 일 본업하러 갈게요. 그래서 매주가 아니라 2-3일 한 번씩 영상이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6월 달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쭉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봉제, 또 말봉제 한번 해볼게요. 말봉제. 자 재단했어요. 패턴 떴어요. 자 거기까지는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제일 먼저 상의 부분 볼게요. 소매가 저기 어깨 받고 옆선 받고 소매 달고 지퍼를 먼저 달아놔도 편하겠죠? 앞에 중심에 절개 들어가 있으니까 지퍼 달고 수선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원단 꺾어서 다려주고 그 위에다가 미싱으로만 때리면 될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 칼라 킬라칼라 다는 것도 제가 쭉 밑에 제 영상들 중에서 또 요걸 제가 쭉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초보자님들 그거 한번 보시면 플랫칼라 다는 것도 나오고요. 지퍼 다는 것도 나오고 소매 다는 것도 나오고 다 해놨어요 제가. 저 진짜 놀지 않고 열심히 해놨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잖아요. 다 이런 거 영상 있으니까 옆주머니 만드는 것 같은 없는 게 없어요. 립바는 백과사전처럼 다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모르는 것들은 부분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초보자분들도 꼭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댓글 이벤트 했죠. 댓글 이벤트에서 댓글 너무들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이벤트를 해가지고 세 분 제가 요거 선물 세 분 선정한 분 이름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저 당첨됐어요 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 림바로 저 당첨됐어요. 저 뭐뭐뭐뭐 당첨됐어요. 라고 카카오톡 림바로 보내주시면은 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 림바는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만날까요? 모두들 안녕!